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선별하고요. 종목별 상승률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시초가의 이 종목이고요.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현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윤현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유니샘 살펴보시죠. 최고가 기준으로 현재 8.39%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원티드에 편입이 됐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63%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월 29일에 진입했던 라파스 살펴보겠습니다. 44,450원에 현재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4%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라파스에 대한 리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단기간인데 굉장히 또 차근차근 오르더니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네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오미크론 관련된 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백신과 관련된 그다음에 또 이제 좀 오미크론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지난주부터 좀 약간 개별적으로 상승의 모멘텀이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과 관련돼서도 다이렉트로 이제 뭐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마이크로 니들 관련된 이제 백신 패치를 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문 의약품과 달리 좀 헬스케어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임상에 대한 위험도 없고요. 좀 상당히 좀 선호되는 어떤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또 지금 대표이사가 지금 이제 지분을 좀 취득을 하면서 경영 안정화라든지 회사의 자신감을 좀 내비쳤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좀 상승이 나왔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제 목표가를 좀 높게 들었기 때문에 좀 제약바이오는 좀 위아래를 좀 흔들기가 좀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파스 뭐 제약바이오 쪽에 급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백신 패치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헬스케어 쪽으로 분류해서 살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저희가 8만 원까지 설정을 했는데 뭐 꾸준히 지켜보는 전략, 유지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섹터인가요? 일단 오늘은 좀 새로운 섹터, OLED 섹터를 좀 가지고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사실 이제 디스플레이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수출 동향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반도체에 따라서 지금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이제 11월에 좀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그중에 디스플레이 수출 같은 경우는 21억 3천만 달러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10% 이상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LCD 가격으로 좀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좀 국내 기업들이 좀 생산량을 좀 조금씩은 조절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OLED 분야가 좀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OLED TV라든지 폴더블 스마트폰이 상당히 호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11월이라고 하지만 이제 좀 기간을 넓혀서 3분기 정도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TV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용 이제 OLED 수요가 좀 증가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4% 정도 성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LCD가 좀 어떻게 보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약간 변동성이 좀 심하죠. 이 부분을 좀 OLED TV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대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TV용 패널 수요 증가가 전년 동기 대비 지금 48% 늘어가면서 어떤 시장이 계속 커짐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3분기 디스플레이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1월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23% 정도 증가를 하면서 67억 4천만 달러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에 따라서 뭐 LCD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편중도가 높긴 합니다만 OLED TV라든지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그 대체로 좀 작용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그 OLED 관련돼서 이제 생각을 하면 한 두 가지 정도 회사가 좀 떠오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퀀텀 OLED, 이제 QD OLED를 좀 출시를 하면서 좀 OLED 시장에서 상당히 출사표를 좀 크게 던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2019년 10월에 지금 이제 중국의 저가 공세에 지금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LCD 생산 라인을 좀 QD 라인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OLED를 어떻게 보면 차세대 먹거리로 좀 낙점을 했죠. 그래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2025년까지 13조 이상의 지금 신규 투자가 지금 내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디스플레이 계획도 지금 QD로 지금 계속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 생산 능력 같은 경우는 8.5세대를 좀 기준 했을 때 월 한 3만 장 정도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얘는 뭐 55인치라든지 65인치 TV를 약 100만 대 정도 만들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제 뭐 다음 달에 지금 미국에서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보통 열리죠. CSE 2022에서 이 관련돼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좀 움직임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세 번째로 지금 가장 이제 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LCD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LCD 쪽에서는 그래도 뭐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세계 TV 시장에서 1위의 어떤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지금 공급망에 따라서 협업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영상 디스플레이죠. 지금 VD 사업부가 내년에 LG 디스플레이와 지금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좀 고객사를 좀 다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LCD 수량을 좀 크게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이 두 회사가 어느 정도 협업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LCD 시장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좀 시장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두 회사의 어떤 협업 관계도 충분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는 OLED 섹터였습니다. 뭐 삼성도 지금 대형 TV 쪽으로 뛰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메타버스 핸드폰까지 사업부를 생각한다면 시장은 커지고 있는데, 사실 LCD와의 격차가 아직은 좀 있다.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생산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 쪽에 눈길이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보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은 최근에 약간 좀 이제 조정이 나와서 좀 쉬어가고 있고, 좀 타점이 좀 상당히 좋은 종목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덕산 데코피아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OLED 쪽 봤을 때 좀 이제 4분기는 좀 비수기에 좀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3분기도 사실은 이제 반도체 사업부의 일부 제품 납품이 지금 지연이 되면서, 특히 이제 3분기는 실적이 살짝 좋지 못했고, 4분기도 실적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좀 내년에 실적이 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4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30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높은 성장률이 좀 기록이 되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주요 고객사죠. 지금 덕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OLED 사업부가 내년에 이제 모바일에서 뭐 노트북, TV로 지금 영역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사업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프리커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국산화 필요성의 증가가 되면서 좀 안정적인 증가세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좀 2차 전지 전액과 관련된 사업도 예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3년 이후에 좀 실적의 성장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보면 올해 실적은 좀 어느 정도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전망이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고요. 또 이제 내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여기에 또 2차 전지에 대한 또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에 다양화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좀 눌림목을 형성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가로 지금 매수하는 게 충분히 매력이 있어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선절가는 26,0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덕산 테코피아였습니다. 악재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 내년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33,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